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박원순 전 시장 측의 유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나중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가 자, 이 후배 변호사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정철성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국면 참여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을 기각을 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면서 이 정철성 변호사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대신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재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자, 후배 변호사 처음 만났는데 신체 부위를 쿡쿡 찌르고 눌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그건과 관련해서 자, 명예훼손, 본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하면서 자, 이 CCTV 등을 다 확인해 보니까 아주 재질이 안 좋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서울 형사 합의 30부는 강제 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정철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이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반응이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의 모순을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CCTV 영상에도 부합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즉 이 정철성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만지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본인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호기심에서 손을 만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기심에서. 아니, 이자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호기심에서 손을 만졌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인 시각에서 호기심 등의 사유로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인도 호기심이 있다고 손을 다 만지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즉 정체성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그로 인해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기 보기가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하면서 강제 추행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만난 여성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성제 추행을 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피해자가 음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소를 허위 고소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래서 2차 가해 행위를 해서 범행 후에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놓고 이자도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자, 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선고 이후에 이 정철성은 기자들과 만나서 터미니없고 편파적이다,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 국민 인권을 도외시한 판결이다 이렇게 즉시 항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어떤 사고였냐면은 사건 자체가 지난해 3월 달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A씨에게 신체 부위를 만졌다, 눌렀다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복적으로 A씨의 손을 만지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 정철성은 지난해 같은 해 4월 달에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건을 보면 또 이재명이 생각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면 그걸 뭐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덮어씌우는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무고와 명예훼손. 자, 재판 과정에서 정철성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스럽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도 보면은 뭔가 이 수사하는 것, 검찰이 조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금 CCTV나 정황을 보면은 이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 맞다 이렇게 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겁니다. 자, 이 정체성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에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박 시장의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외에도 지금 이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과거에 보면은, 지금, 그 변호사 수임. 과거에 홍범도의 과거 행적인 자 이 볼쇄베키 가입 뭐 공산주의자 활동 여기와 관련해서 자 윤서인 씨가 이거를 주장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윤서인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공익 소송을 변호사의 수익 모델 중에 하나로 만들겠다. 윤 작가를 상대로 국민 한 사람당 위자료 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고 고소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의 대리인을 맡겠다. 소송 대리를 맡겠다. 이렇게 자처했던 사람이 바로 정철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익소송에 참여할 뿐은 5만 원을 송금하라 하면서 계좌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 댓글로 자, 모금액수 수억 중에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철성은 모금액이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자, 수억은 모두 내가 꿀꺽 먹습니다. 이런 답변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자 쓰는 말이나 글들을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나중에 모인 돈이 6천만 원 정도다. 수억은 운운한 사람이 있어서 장난 삼아 이런 거를 남겼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을 못 배워서 그렇다. 요렇게 비하하는 글을 적어서 지난번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과거에 독립운동가 당헌 김봉준 선생의 이 손자인 김인용 씨가 광복회의 명예와 정체성을 훼손했던 김원웅은 물러가라 하는 이 함성과 함께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움켜쥐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철성은 자신의 SNS에 자 김원웅 회장 멱살을 잡았던 광복회원인 김임용 씨에 대해서 자 임시의정원 의장 김봉준 선생의 손자라고 쓰여진 명함을 들고 다니는데 그만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크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자 한편으로 그 외에는 자신을 드러낼 만한 성취가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하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대개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온전한 직업도 갖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드러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하고 드러는 광복회관 앞에서 김원웅 빨갱이라고 시위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가 후손을 폄훼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을 일으키는 등등해서 많은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 이자는 여기서 말하는 김원웅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자가 지금 본인이 사건 당사자가 돼서 지금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런 자는 자, 범죄 혐의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 덮어씌우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